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은 문성길 선수와 마스무라 겐지의 WBC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문성길 선수가 WBA 벤텀급 챔피언을 역임을 했고 타이틀을 뺏긴 뒤에 90년 1월이었죠. 나나코나도를 9라운드 부상 판정으로 꺾고 2체급 재패에 성공을 합니다. 1차 방어전에서 전 챔피언이었던 힐베르토 로마안을 꺾어내고 90년 10월에 2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도전자 마스무라 겐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승부 자체가 문성길 선수의 승리가 논란이 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난전으로 벌어진 경기에서 세 번의 다운 또 파울 부상 판정으로 경기가 중단되고 이런 그 혼란의 과정 속에서 특히 일본 팬들이 이 경기를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끝까지 했으면 마스무라가 이겼을 것, 또한 그 다운이 아닌데 주심의 편파적인 운영이 있었다. 또한 그 문성길 선수의 부상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런 식의 논란을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 일본의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이 마스무라 겐지전도 그 요소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경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그 당시에 그 주심의 운영이 어땠는지 또 경기 그 판정이라든지 다운이라든지 부상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저희 KBM 심판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저희 단골이신 KBM 이현우 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박재신 심판위원님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선을 보였던 WBA 국제 심판이신 강미호 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경기 한번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오프닝과 1라운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 WBC 슈퍼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둘 나가, 여기 둘 나가. 둘은 나가. 홍콩은 카멜 체육관 소속 52kg 100g WBC 슈퍼 플라이급 챔피언 문성길. 52kg 160g 도전자 겐지 마스무라. 다음 본 대회 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심 미국의 바바라 페레즈. 부심 태국의 아네쿠 홈통캄. 필리핀 레카 트린다오. 주심 멕시코 헤수수 아리아스. 오케이. 굿 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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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랬대요 간다 이랬대요 1라운드에 두 번의 다운이 있었고 세븐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7로 문성길 챔피언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다운 상황 그리고 또 1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위원님. 예, 다운이 화면으로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보기가 또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다운이 확실한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슬립이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주먹에 데미지가 좀 있었지만 그 전 상황을 봤을 때 그때는 몸싸움 하다가 앞으로 쓰러졌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슬립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강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의원님하고 똑같이 첫 번째는 슬립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확실한 다운인 것 같고. 박재진 의원님. 저도 봤을 때 첫 번째는 좀 슬립으로 봤고 두 번째는 확실합니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그 2번 라운드에 뭐 다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문성길 선수가 압도한 라운드였다고 봅니다. 예. 자,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1라운드는 엄청난 타격전이었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10대 9로 문성길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 뭐 경기 우세 이런 것을 떠나서 대단한 타격전으로 진행된 라운드였는데요. 박재신 위원님 얘기 좀 들어보죠. 굉장히 재밌는 라운드였고 일단 문성길 선수가 굉장히 잘 때리시는 것 그 상태로는 네. 너무 일단 초반 뭐 후반 라운드 이제 초반에는 문성길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뭐 승을 우세하게 이제 가져갔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마스무라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가드 위에 걸리는 주먹들이 좀 많았고 그거에 반해서 뭐 문성길 선수는 정타가 굉장히 많았다고 봐서 네, 문성길 선수의 우세를 줬습니다. 현재 2라운드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 1라운드 첫 다운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슬립 다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신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문성길 선수의 상처가 없는 상황이고 3라운드 보시겠습니다. 3라운드도 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10대 8로 문성길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다운은 있었지만 그 마스무라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고 일단 3라운드 말미에 그 문성길 선수의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3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3라운드 다운은 확실히 다운이 맞고요. 그 맞으면서 걸리면서 라이레프트가 걸리면서 그 반동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다운을 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운이 없었다 하더라도 문성길 선수 우세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펀치 파워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규 위원님. 너무 재밌는데요. 간만에 간만에 이런 시합을 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압도적으로 문성기 선수가 압도적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제가 봤을 때 버팀으로 해갖고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서로 막 부딪혔을 때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때 버팅이 그래갖고 찢어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박재신 님. 문성길 선수의 주먹의 임팩이 굉장히 진짜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번 단도 후반에는 마스마라 선수가 또 이제 저돌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다운도 있었고 그건 명확한 다운이 맞습니다. 이현우 선수님 말씀처럼 명확해서 문성길 선수가 확실히 우승했다고 봤습니다. 그 문성길 선수의 상처가 어떤 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버팅에 의한 것인지 저는 버팅으로 봤습니다. 버팅. 예. 그 대표님 어느 쪽이죠? 그 오른쪽이 찢어진 것 같아요. 왜 오른쪽? 오른쪽이면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언제 찢어졌는지 몰라. 아까 보면 중반쯤에 저기 마스무라 선수의 그 레프트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오른쪽에 눈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제가 어느 쪽에 피가 나는지 그걸 생각하는데 버팅이 그 마스무라 선수가 들어갈 때 유심히 보니까 버팅을 이쪽 왼쪽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피가 났다 하면은 근데 아까 그건 한 그냥 제가 볼 때 2분 되기 전쯤에 중후반쯤에 맞은 것 같은데 그게 피가 안 나고 마지막쯤에 피가 났다면 버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타격에 의한 것 같았으면 한 2분 제가 저절로 2분 좀 전인 것 같은데 그랬다 그러면 2분쯤이나 몇 초 후에 벌써 피가 묻어 나와야 될 건데 레프리가 스톱하고 마지막에 갔다 그러면 버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4라운드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누시죠.
자, 4라운드에서 문성길 선수의 이제 왼쪽 눈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세 위원님들의 채점은 좀 갈렸는데 이현우 위원님과 강미호 위원님께서는 10대 9로 문성길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 박재신 위원님은 10대 9로 마스모라 겐지의 그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아, 박재신 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이 문성길 선수가 코팅에서 이제 양쪽이 다 찢어지면서 좀 제가 봤을 때 접근전에 있었을 때 굉장히 뭐 서로 난타전이 있었지만 이 저 버팅에 찢어진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으셨는지 정타가 좀 없었고 반면에 이제 마스모라 겐지는 접근전에서의 쇼펀치의 정타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저는 마스모라 겐지 쪽에 우세를 줬습니다. 예, 비슷한 나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임팩트 있는 주먹이 문성길 챔프가 조금 더 임팩트 있지 않았나. 마지막에도 임팩트 있는 주먹을 좀 날렸고 비슷하게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임팩트 있지 않았나. 그래서 문성길 선수 주게 됐습니다. 지금 오른쪽 눈 위에 이어서 왼쪽 눈 위가 이번 라운드에는 찢어졌는데 그 버팅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가격에 의한 걸 보셨나요? 버팅으로 봤습니다. 가격은 쇼펀치로 날렸는데 너무 2라운드 때부터 마스모라 선수가 너무 밀고 들어옵니다. 물론 서로 머리를 같이 숙이고 하긴 하지만 너무 비비다 보니까 부팅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유현 해보셨습니까? 이건 버팅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버팅, 뭐 마스모라 선수가 완전히 뭐 이마를 갖다 대면서 얼굴에까지 비빌 정도니까 뭐 화면상으로도 엄연히 지금 뭐 이미경 사무국장님도 이제 함께 이 경기를 보고 계신데 어쨌든 코너 일본 코너 측에서 머리를 갖다 대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하는 거를 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계속적으로 초반부터 마스모라 겐지가 이제 머리까지 같이 이제 갖다 대면서 좀 더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5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오빠나 세카 리그는 다 내려놓고 리그는 다 내려놓고
자, 5라운드는 일단 그 채점은 강묘 위원님께서 10대 9로 그 문성길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이현우 위원님과 박재신 위원님께서는 10대 9로 마스무라 겐지의 우세를 채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3라운드 이후, 그러니까 4라운드부터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문성길 선수의 부상이 좀 깊은 상태고 이번 라운드에는 결국 마스무라 겐지가 이제 주심으로부터 파울 선언을 받게 되는데, 머리를 계속 들이밀면서 공격을 지금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심도 드디어 이제 파울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뭐 채점 점수의 의미보다는 지금 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홈에서 편파적인 경기 운영인가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5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묘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문성길 선수가 지금 대단하다고, 저런 상황에서 어퍼하고 훅이 저기 마스무라 겐지한테 정타로 들어간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대단한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박재신 위원님. 네, 진짜 양쪽이 다 찢어졌음에도 저렇게 투지 있게 하시는 거 정말 너무 감탄하곤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보면, 경기를 보면 초반부터 이제 이 버팅에 계속 그 시야가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마스무라 겐지 선수가 그걸 이용해서 조금 정타 깨끗한 주목들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무라 선수의 우세를 주의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스무라 겐지 선수가 유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스무라 선수가 초반 2라운드, 3라운드 이럴 때는 문성기 선수가 지금 부상당하기 전에는 펀치가 있으니까 머리를 들이밀고 붙었습니다. 안 맞으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이제는 문성기 선수가 부상으로 양쪽 눈이 부상으로 좀 그러되니까 마스무라 선수가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가 더 많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단 그 이후 상황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저희 코멘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문성길 선수의 우연한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합할 수 없으므로 세계 권투평의 경기 규칙에 의하여 6회 전까지 경기를 가지고 판정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심 렉 트렌다이드, 문성길 50, 마스무라 44, 아나코 문성길 48, 마스무라 45, 바바라 페레주 문성길 49,
맞스무라 45 문성길 선수가 심판 전환 1차로 판정을 이겼습니다. 지금 경기 결과를 보셨는데 그 5라운드 종료 문성길 선수의 그 부상 판정 승인이 됐습니다. 6라운드 개시 공은 올렸지만 주심에 의해서 어쨌든 그 5라운드 그 종료 그 부상 판정으로 이제 공식 결과가 나왔고요. 주심도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뭐 스코어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영상으로 저희 위원님들의 점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현우 위원님이 49대 42, 강미호 위원님이 50대 41, 박재신 위원님이 48대 43, 이렇게 문성길 선수의 압도적인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고, 단지 뭐 10대 10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라운드를 이제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점수 차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의 승부, 뭐 점수 차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경기 운영과 이런 그 부상 판정으로 가는 과정, 또 문성길 선수의 부상, 뭐 마스무라의 다운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오늘 그 점검을 해보고자 경기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이 경기에 대한 그 코멘트를 이현우 위원님께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를 스톱시킨 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상 부위가 눈 바로 윗부분이었고 화면으로 봐도 벌어진 부위가 제법 벌어질 정도로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진행하기는 요즘 시각으로 봐도 힘들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번의 다운은 충분히 완전한 다운이 맞나 처음에는 주심이 물론 잘 봤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슬립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버팅 부분은 그것도 가까이 있는 주심이 잘 봤겠지만 오른쪽 눈이 가격에 의해서 찢어지려고 하면은 그 3라운드 4라운드 그 당시에 그 레프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그 한 게 아니면은 가격으로 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하나가 눈 쪽에 맞았는데 그게 만약에 피가 언제 발생했냐 그게 따라서 가격이냐 아니면 버팅이냐고 표가 날 수 있겠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피가 비친 걸로 봐서는 버팅이 맞다고 보고요. 버팅으로 뭐 충분히 버팅으로 인한 경기 같으면 최점 승부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미호 위원님. 적절하게 끄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다 버팅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일본 선수가 아예 머리를 갖다대면서 이렇게 비비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 적절하게 잘 잘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네, 판단하시는 거죠? 논란을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신 의원님. 네, 저도 닥터 스탑 시킨 거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정상적인 진짜 정말 닥터 스탑이었다고 보고 이제 처음에 그 다운이 슬립이었다고 이제 슬립이었다고 치더라도 확실히 좀 기량 면에서 문성길 선수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첫 번째 버팅이 있을 때는 이게 서로 이제 접근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버팅이 났다고 봤고 이제 주심이 또 파울도 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확실히 마스무라 선수가 좀 머리로 문성길 선수 얼굴 쪽을 비비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 파울을 준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주심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 파울이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모한 그 제스처 때문에 네, 관중들도 잘 파울을 인식 못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문제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없는 경기고 오히려 3라운드에 그 오른쪽 눈 위가 이제 문성길 선수가 먼저 찢어졌는데 마스무라의 레프트로 인해서 상처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버팅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만일 초기의 상처가 가격에 의한 거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버팀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면 TKO가 아닌 부상 판정으로 가도록 경기 규칙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와스무라가 좀 더티 플레이를 통해서 문성길 선수에게 그 대항을 하려고 애초에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첫 다운은 좀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도 박재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선수의 기량차가 워낙 많이 나는 경기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속행하면 마스무라가 이길 수 있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얘기는 조금 좀 과하게 좀 상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경기를 통해서 문성길 선수가 정말 강했다는 것, 또한 물론 부상 판정이 많다 보니까 가끔 문성길 선수가 이제 피부가 약한 면 때문에 깨끗한 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복싱 팬들로부터 지적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상대가 저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희가 리뷰를 해봤지만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은 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KBN 프로 테스트가 있었는데 테스트가 끝나고 바로 가서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오셔서 같이 녹화에 참여해주신 심판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